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할까요?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구세인? 왜 내게 구세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 믿고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